나는 숨어서 살아가는 여자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집은 방탄 창문과 문으로 둘러싸여 있다. 나는 집에서도 방탄 조끼를 입고 생활한다.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변장을 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 종류의 가발을 가지고 다닌다. 건물에서 자동차까지 걸어가는 짧은 시간도 내겐 위협이다. 날 죽이려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 내가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들은 멀리서부터 날 알아보고 다가온다. 날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나를 쫓아다닐 것이다. 오늘은 위험을 무릅쓰고 외출을 감행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 전 한 남자를 감옥에 보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자인 그가 살인죄로 기소되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방송에서는 매력적인 악동처럼 비춰졌지만 사실 그는 지하 세계의 왕이나 다름없는 남자였다. 그의 동료, 어렸을 적 친구, 사업 파트너,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의 손에 죽어나갔다. 그 남자는 사기를 치고 금품을 갈취하고 현란한 말솜씨로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했다.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족들은 남자의 지배하에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아왔다. 마음만 먹으면 가족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남자를 잡기 위해 2년이나 준비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의 범죄를 돕는 척하며 환심을 샀고 몸에 도청장치를 차고 대화를 녹음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을 때 나는 법무부와 비밀리에 접선해 그 남자의 범죄를 모두 폭로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자이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악마. 그 남자는 바로 나의 친오빠 빌럼 홀레이더르다. 오빠는 여동생인 내가 자신을 배신하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후 자신의 범죄 조직을 이용해 나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오빠가 교도소에서 죽는다 해도 그 명령은 유효할 것이다. 나는 이제 평생 쫓기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오늘도 오빠가 보낸 암살자들을 피해 겨우 하루의 목숨을 연장한다. 하지만 내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나는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네덜란드의 여성 변호사이자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빌럼 홀레이더르의 여동생인 아스트리드 홀레이더르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오빠를 법정에 세운 이후 살해 위협을 피해 지금도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도망다니는 와중에도 극비리의 원고를 써서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네덜란드에서 출간 직후 초판 8만 부가 매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쓴 책, 나의 살인자에게입니다.